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 중에 파주월의 선거 무효소송 재건표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다가 준비가 채 안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파주월 재건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투표지 실종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표소나 투표소에서 좀 특이한 그런 투표용지가 발견되거나 그렇게 하면은 투표록이라는 공식 문건에 기록을 다 남기지 않습니까? 그때 기록을 남긴 것은 투표지 20장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았고 그다음에 한 장은 절취선이 찍히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투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법원의 투표함 증거 보전 명령에 따라 가지고 재검표가 실시가 되면은 그 투표록에 기록된 대로 20장의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아야 되고 한 장이 여러분들 절취선이 잘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재검표 현장에서 모든 투표지들이 다 투표지 관리관이 정상으로 찍혀 있는 겁니다.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바로 파주을 재검표장에서 개봉된 투표함은 원래 있던 투표조들이 모두 다 없어지고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새로운 투표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득표 결과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제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파주을 같은 경우는 빨간 하살표 인쇄 흔적이 사전투표용지는 절대 인쇄돼서 안 되죠. 당일날 현장에서 엡손 프린트로 출력이 됩니다. 인쇄가 된 그런 빨간 하살표가 발견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배춧잎 사전투표지가 배춧잎 사전투표지는 뭐 선관위 측은 그렇게 주장합니다만 이렇게 출력되는 과정에서 이상이 생겼다 그렇게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프린트를 한 거죠. 사전투표용지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어가지고 집어넣어가서 다시 봉함한 다음에 그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 발각이 된 거죠. 그 내용을 이제 민경욱 의원이 오전 9시 30분에서 약 20장의 무효용지가 투표관리관 소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렬번호가 한 건에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 4.15 선거 당일 실수로 관리관 도장을 안 찍은 투표지 20장과 일렬번호를 자르지 않은 투표지 한 장을 나눠준 걸 발견하고 회의 끝에 이 같은 사실을 투표록에 기재했다. 투표록에 기재했는데 그게 이제 실종이 돼버린 겁니다. 갈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이 사전투표용지죠. 사전투표용지를 그냥 인쇄한 증거입니다. 인쇄소에서. 급하니까 인쇄소에서 막 인쇄를 한 거죠. 아마 지역 선관위가 했겠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항의하지 않고 이렇게 다 박정희 여러분들 날인해가지고 투표지를 날인하기 이전에 용지는 투표용지라고 하고 그다음 날인 이후에 투표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에 날인하는 그런 투표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또 여러분들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거죠.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QR코드가 찍힌 걸로 봐가 사전투표지인 거죠. 이거 뭐 다 여러분들 가짜 투표지라는 겁니다.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배춧잎 사전투표지. 이건 뭐 여러분들 전형적인 인쇄 과정에서 생긴 실수인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뭐 선관위도 문제지만 이 단심제를 맡고 있는 선거사무에 대한 그런 소송을 맡고 있는 대법관들이 다 이렇게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부패한 그런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좌익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 부정선거를 마음 놓고 저지르더라도 법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없고 검찰에 번듯하게 공공수사부라는 그런 부서가 있지만 그곳에서도 선거 문제를 다룰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이 다 이 나라에 살 건데 대법관 저런 아들 딸들은 뭐 황제의 아들 딸들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저런 검찰들의 공공수사부에 있는 검사들의 아들 딸들은 다 여러분들 뭐죠? 하늘에서 났습니까? 이 땅에 살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여러분들 부역을 해가지고 하면은 권력층하고 여러분들 참 죽이 맞아서 조금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뭐 그것이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 다 정상적인 투표제라고 깔아뭉개는 대법관들이 전부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걸 정상적이라고. 그러면은 이 파주을 박용호 미래통합당 후보가 사실상 승리했던 그 파주월의 선거는 어떻게 일어났느냐. 아주 전형적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다른 선거구와 마찬가지로 전산 조작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표를 조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가장 유력한 수단은 투표지 분류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투표지 분류기의 QR코드가 큰 역할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정돼야 여러분들 자명한 그런 사실로 밝혀지지만 현재는 다양한 전산 장비 가운데서도 투표지 분류기가 가장 의심받는 뭐 그와 같은 사례가 정진석 후보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박수영 씨를 가까스로 이겼던 부여 청량군 여러분들 개표소에서 일어난 그런 소란스러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이 파주에서 얼마나 이런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21대 총선 경기 파주시열 사전투표 조작 상황입니다. 이 미래통합당의 박용호 후보한테 40%를 빼앗은 겁니다. 이러니 선거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박용호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2,402표 가운데 40%인 4,961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것을 더불어민주당 박정 후보와 함께 플러스 여러분들 처리한 겁니다. 이 차이는 국가혁명배당금 벤지의 후보한테서도 181표를 마이너스 처리한 겁니다. 마이너스 4,961 더하기 마이너스 181을 함께 되면 마이너스 5,142표가 되는 겁니다. 5,142표를 빼앗아 가지고 그다음에 5,142표를 더불어민주당 박정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거의 만 한 뭐 2천 몇 표 정도가 득표수가 이동된 거죠. 같은 방식입니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 실시됐던 그런 사전투표 조작 방식은 계속적으로 7번째 계속적으로 지금 돼서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거. 이렇게 이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 맨 하단을 보시게 되면 보시죠. 이게 이제 사전투표 조작을 다 해결한 조작값을 찾아가지고 박정희 공짜로 먹은 표를 토해내게 하고 박용우가 이름 억울하게 빼앗긴 걸 되찾아주고 난 다음에 이 총득표수를 구하게 되면 박용우가 44,545표 박정민주당 후보가 43,423표로 1,122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박용우 후보가. 그런데 이 3번 밑에 있는 이거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후보는 48,565표를 얻었고 미래통합당 박용호 후보는 17,363표를 얻었다. 이거는 뭐 조금 이게 3만 9천 그렇게 얼추 한 9천표 차이로 박정이 이겼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렇게 뭐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선관위가 1,122표 차이로 승리한 박용호 미래통합당 후보를 대략 여러분들 몇 표 차입니까? 9,000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뭘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 작업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1번, 2번, 3번이 선관위가 발표하는 자료인데 이게 박정 후보가 당일 투표 득표율이 49%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전투표 득표율로 당연히 49% 비슷한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61% 표를 쑤셔 넣어줘가지고 플러스 12%를 해준 겁니다. 박영호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9%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을 표를 빼앗아가 35%로 예, 그냥 쪼그라들게 만든 거죠. 마이너스 13%인 겁니다. 이렇게 플러스 12, 마이너스 13 정도 차이값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는 용인될 수 없는 겁니다. 예, 외부 개입이 없으면 절대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본인 퇴임 이후도 편안할 거고 한데 별로 뭐 그럴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가 갖고 있는 선악관과 가치관이나 아주 중요하죠.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이 어마어마한 불의를 해결해야겠다. 그런 의지가 없으면은 이런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오세훈이나 원희룡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뭐죠? 다음에 대통령 한 번 더 해먹어야 돼. 한 번 해먹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가 선관위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내용은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사건에 아주 상세하게 이름 설명이 되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도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의 준동은 멈추지 않고 동일한 선거 사기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는 2022년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에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상반기 동안 모두 5권의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를 발간했습니다. 도둑놈들 1권부터 5권까지. 1권은 총론이고 2, 3권은 대선을 다루고 4권은 4.15 총선을 다루고 5권은 지방선거를 다뤘습니다. 7월 30일에 선을 보이는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는 대한민국의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노동단체가 어떻게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교육 현장을 장악해왔는가를 소상하게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는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용인하고 넘어가는 것은 더 많은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이 책이 여러분 사양향기처럼 온 세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서 선물도 해 주시고 읽어보시고 그리고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백성이 노예가 되느냐 자유인으로 살 수 있냐 문제고 이것은 국가가 흥하냐 망하냐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코앞의 이익과 눈앞의 이익에 다 여러분들 눈이 잠겨가지고 민족의 흥망이 달리는 이 중대한 사안들을 여야 할 것 없이 다 여러분들 그냥 은폐하고 깔아뭉개는데 힘을 다하고 있다.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한국 역사 전편을 통해서 항상 민초들이 자기의 생명을 구했던 역사가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 가끔 가다가는 민족의 원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